귀를 막 탁탁 쳐요. 이거 뭐냐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 있다는 소리죠. 안녕하세요, 백상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실전 압축근육과 팔씨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소룡의 몸이 생각나실 텐데요. 실전 압축근육이란 단어는 비대한 근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얇은 근육이 특정 운동이나 근력 부분에서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한다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크기가 크지 않은 밀도가 높은 근육, 이 정도? 사실 팔씨름뿐만 아니라 실전 혹은 압축근육이라는 전문 용어는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훈련 방법이나 신경계 발달 정도, 근육의 협응력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근육보다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같은 근육으로도 더 큰 힘을 내는 방법은 존재를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저 지금 미국의 한 실제 대회에서 이제 애프터 풀링으로 아마 했었던 경기 같은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 좀 마른 친구이고 이쪽은 운동 경력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팔씨름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뭔가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귀를 막 탁탁 쳐요. 이거 뭐냐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좀 굴욕적인 그런 웃음소리도 좀 나는데요. 자, 이 영상은요, 작은 팔씨름 선수가 큰 선수를 상대로 장난까지 쳐가면서 팔씨름하는 영상인데요. 딱 보기에도 근육량의 차이가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 힘의 운용 방법이나 각도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압축 근육, 근육의 밀도가 다를 수 있을까? 자, 수년 전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와서 한국 탑랭커들이 전부 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치 여자처럼 얇은 팔로는 절대 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강한 힘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환경의 차이, 그리고 힘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대략 20년 전부터 세계 팔씨름 챔피언들을 배출한 카자흐스탄은 팔씨름의 강국이고요. 자,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선진 팔씨름을 배우고 훈련하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이 시기에서의 제대로 된 훈련은 근섬유의 개수와 특징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끝나면 근섬유의 개수는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동일한 면적의 더 많은 근섬유 개수는 압축근육에 가장 근접한 말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 이제 벌써 경력이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실전 근육을 가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최상의 팔씨름 각도와 힘의 기전들이 만들어지면 체급을 넘어서는 탈인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 한국 방문 당시 몇 가지 썰을 좀 풀어보자면, 첫 번째, 팔둘레 뻥카. 얘네들이 이제 전완둘레가 40몇 cm라고 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대단하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얇더라. 한마디로 뻥이었다. 자, 두 번째, 지금 한국 팔씨름의 수준도 올라서 그 당시의 수준의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오면 그때와 좀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마그잔하고 연습하는데 한판 이겼지롱. 물론 줄 서서 연습했습니다만 뭐 정당하게 1대1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마그잔 선수가 지고 나서 왼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왼손이 별로라서 안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팔씨름에서 실전 압축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판이 닫혀버리게 되면 근섬유의 증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는 방식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보통 헬스하는 사람이 얇은 팔을 가진 팔씨름 경력자에게 지는 것은요, 힘을 사용하고 조합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팔씨름 체육관을 해보니까 힘쓰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장이 빠릅니다. 팔씨름에서는 손목, 팔꿈치, 어깨 등 특정 각도에서 더 큰 힘을 내고 견고한 방향과 각도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빨리 느끼고 배우는 게 초보 팔씨름 선수들의 빠른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각도들을 유지하거나 강조하는 조건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근육의 긴장도, 텐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령을 우리가 2두로 들어 올릴 때 2두만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3두, 어깨, 등, 나아가서 신체 전체적인 힘을, 텐션이 걸려 있게 되면 2두 힘을 더 크게 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워리프팅이나 기타 힘쓰는 운동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이고요. 살아가면서 큰 힘을 쓸 때 본능적으로 행하게 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전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이제 기압이나 고함을 치는 이유도 몸의 수축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전이고요. 또한 팔씨름에서는 등이나 어깨 같은 근육들을 구조적인 부피와 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쳐놓고 혹은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잠궈놓고 이제 밀어내거나 혹은 힘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압축 근육이라는 말에 어울리기도 하네요. 자, 세 번째 적절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각 힘의 기전을 사용하는 감각을 빨리 깨우쳐야 하고요. 실전에서 최적의 방향을 익히게 되면 그 힘을 살려서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도는 통상적으로 80% 정도가 적당하고요. 익숙해질수록 그 기전들의 조합과 운용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이는 강함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팔씨름 실전 근육 만드는 법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2009년 처음으로 미국 대회를 다녀오고 힘만으로 그들을 상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위 내용들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애하여서 저보다 한 부위에 힘이 세더라도 주변 근육들의 연계와 운용으로 이를 보완하고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는 제가 이두근의 힘줄 파열로 이두의 힘을 잘 사용을 못하는데요. 이제 주변 근육들로 대체 및 운용해서 팔씨름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부분을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자, 팔씨름이나 혹은 힘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와 필요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미 혹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baby. That's my man. That's my man.